Times. 레릭이 참 어마어마하게 되어있네요.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임팩트 있다고 생각했던 헤비렐릭이 왔습니다. 이건 약간 옐로우의 좀 스페셜이 좀 있는 그런 색상인데 3톤 선버스터인데 까진 모든 구획에 노란 색깔의 흔적이 묻어있습니다. 이게 뭐 까다가 자연스럽게 튀어나온 그런 느낌이라고 하기에는 노란색이 되게 두껍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이 색상의 임팩트가 상당히 강하고요. 막 점점 불이 붙어서 타들어가고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이 뒤쪽도 보면은 노란색이 아주 심하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만나는 면마다 다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이 라스베가스 기타네. 라스베가스 기타요? 예. 프로파일링 벌써 시작하신 건가요? 예. 네. 이게 뭔가요?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네. 라스베가스 슈팅 클럽이라는 큰 사격 클럽이 있습니다. 네네. 저 세계 최대의 그 회원을 갖고 있고 그 터미네이터가 쏘는 총 있죠? 미니건. 네. 발칸폰들. 네네네. 그거를 헬리콥터 타면서 쏠 수 있는 장비가 준비되어 있는 헬리콥터 타면서 머신건을 쏜다고요? 그거 미니건을 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지? 라스베가스에서 네. 그 가장 큰 슈팅 클럽이에요. 어, 굉장하군요. 그 네. 사장님이 산 기타네요. 어 그렇군요. 네. 슈팅 클럽 사장님이 샀다. 네. 어떤 포인트에서 그러냐면 사장님이 슈팅 클럽 하니까 기타는 잘 안 치고 이렇게 있다가 생각나면 가끔 닦는데 총 닦는 걸로 닦으면 이렇게 돼요. 아 기름. 네, 총각류로 닦으면 이렇게 돼요. 아 그렇군요. 여기다 총각류 먹어갖고 다 시꺼매져. 그렇군요. 네, 이게 그리고, 그러니까 닦다가 이렇게 됐다. 네, 그리고 총강솔로 닦으면 이렇게 돼요. 구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기타 관리를 총기 수입하듯이 했다. 네, 그래갖고 이거 사시면 좋겠네. 이거 새 거야 기타. 새 거야. 네. 그냥 이렇게 닦기만 한 거. 렐릭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게 거의 그 총기 관리하듯이 네.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결이 났잖아요. 네. 쫙 한쪽으로 잘 닦았어 아주. 아 그렇군요. 네, 새 겁니다 이거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엎어놓고 총알로다 이렇게. 총알로 갖고 놀아가지고 총알 자국이에요. 그렇죠? 총알 렐릭. 네, 총알 렐릭. 아,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뷸렛은 여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뷸렛이네요. 뷸렛이네. 뷸렛 천국이네요. 네, 좋아요. 뷸렛 렐릭.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구나. 그렇군요. 이야. 우리 슈팅클럽 사장님이 슈팅클럽 기타를 관리하면 네, 이렇게 된다. 슈팅클럽 사장님. 좋습니다. 네. 라스베가스 슈팅클럽 사장님이 총기 수입하듯 네. 네, 관리한 기타. 좋아요. 네. 자 이렇게 오늘의 프로파일링은 라스베가스 슈팅클럽 사장님의 기타로 정리를 해봤고요. SO7 헤비 에이지드 시리얼 넘버는 샘76입니다. 샘76. 오, 샘76. 네, 3톤 썬버스트 건 옐로우. 좋아요. 이걸 총광솔로 닦으면 어떻게 해. 그렇죠. 예. 여기 닦는데 되게 좋은 거 저희가 예전에 기간칫솔 알려드린 거 있잖아요. 시간칫솔로 진짜 이렇게 하면은 진짜 잘 닦겠지. 네, 정말 잘 닦입니다. 예. 375만원이고요. 스펙 살펴볼게요. Made in USA. 전장 98.5cm, 무게는 3.44kg고요. 두께는 44+, 1mm, 12프레트 뒤뜰레 78mm입니다. 바디 L도고요. 메이플 C쉐입에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너트 터스크의 41.3mm 너비고요. 지판은 메이플 C쉐입이 통이죠. 네. 네, 지판 공률 반지름 253mm고요. 스케일 길이 648mm. 21프렛까지 있습니다. 6105프렛. 픽업은 롤라 빈티지 블론드 블론드 브릿지에는 스페셜 S 모디파이드. 컨트롤 원 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운드 들어볼까요? 좀 총소리가 나겠죠? 야, 이거 이거 좋네 이거. 좋아요. 미들 픽업인데. 야. 야, 이거 구른다 이거. 와.
아까 거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아, 그러게요. 빈티지한 맛이 좀 더 강조된 느낌이죠? 아, 이거 좋다. 이거 왜 그러지? 레드락에서 합동. 지금 톤이 제로인데, 야 이거. 난리나. 이 마샬 게임 기가 막히다 이거. 좋다. 야, 큰일 났다. 아까 점수 잘못 줬다. 아, 좋네요. 근데 야, 이번에 또 팬더로. 야.
멋지네요. 둘은 다 둘러. 아 이게 SOG 요즘 최고인 것 같아. 최고인 것 같아 이거 뭐. 야. 아우 팬도 정신 차려야 되겠다 진짜로. 좋습니다. 네. 자 바로 반주를 쳐들어볼게요. 갈게요. 잘 들어봤습니다. 이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야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예 빨리 제대하십시오. 빨리 제대하십시오. 이거 팔립니다. 빨리 그냥 뭐 병가를 내서라도 빨리 제대하십시오. 아 좋습니다. 네. 자 저는 지난 시간에 순살 생선가스 이렇게 들었었는데 네. 락킹하다는 의미에서 네. 이번 시간은 그거보다 좀 더 빈티지하고 전통에 가깝다는 의미에서 순살 전유어. 전유어.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어가 전 생선전. 그렇죠. 생선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생선전인데 조금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전통, 클래식한, 예, 클래식한 좀 네이밍이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유어. 이게 예전에 그 가정 시간에 요리 배우면 거기에는 그걸 이제 생선전 대신 전유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습 때 전유어 부치기 이런 거 했었는데 맞다. 네. 전유어 요즘 있나? 가정시간? 없겠죠. 네. 기술산업 가정 이런 거 하려나 모르겠네. 아, 그때는 바느질 뭐 재봉틀 뭐 기술산업 뭐, 시간에 뭐 베어링 뭐 삼각권 매는 거 그렇죠. 뭐 다 했죠. 가정시간 참 재밌는 거 많이 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음식 그 책 있잖아요. 그 요리 만드는 책도 좀 가정 교과서처럼 그렇게 써놨으면 딱 좋겠어. 너무 정확하죠. 뭐 300g, 소금 5g 뭐 이렇게 갖고 정확하게 써 있어가지고 참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네. 순살 전유어 이렇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점수 한번 스쿼드 한번 돌려볼까요? 엄청나게 나오겠죠 뭐. 그럴 것 같아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37,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7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87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8 저는 디자인이 하나 올라서 평균 총점은 87, 평균 점수는 87이 됐습니다. 86.5에서 87로 점수가 하나 올랐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88.33이라는 SO7 험싱싱의 말도 안 되는 고득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두 친구는 86.5와 87이라는 역대 스쿼드 4위, 5위에 해당하는 고득점의 랭크 됐음에도 리스트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싱싱싱이 왔는데 그 점수가 나오면은 험싱싱이 떨어지고 계속 네, 그렇죠. 만약에 88.5가 나왔다. 네. 이러면 험싱싱이 날아가고 1위 자리만 교체가 되는 겁니다. 아, 좋네. 그거 안 하면은 지금 뭐 내쉬가 10위 안에 뭐 5, 6개가 되게 생겼으니까 좀 치우겠습니다. 네, 이게 스쿼드가 아니라 내쉬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냥 내쉬만 너무 많으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네, 저희가 네. 이렇게 조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복병이네. 이런 게 나올지 어떻게 알았어 이걸. 그러니까요. 와,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옛날에도 좋았는데 왜냐면은 이게 옛날에 내쉬가 나오면 83, 84 이랬단 말이에요. 네. 요즘은 나오면 가성비 점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 버린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팬더가 잘못한 거죠? 네, 팬더의 잘못이에요. 아, 결국에는 반사이익을 누린 네. 거죠. 네. 원래 내쉬가 같은 기타로 예전에 8384를 받았단 말이죠. 네, 지금 왜 8687을 받냐? 네. 가성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가성비가. 가성비가 자기가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고 남들이 못해서 올라간 거. 상대 평가기 때문에 가능한
점수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시가 뭐 그렇게 잘한 게 아니고 다른 브랜드들이 오지게 못한 거예요. 오지게 못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물가 살인적인 물가 상승 속에서 4시와 함께 평화로운 제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4시의 S5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타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